강성희 의원. 네네. 네, 뭐 지금 이미 예고하고 준비했던 깽판이다. 네네. 네, 그리고 끌려나갈 때 겉으로는 막 우는 척했지만 실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네. 네, 이런 제 얘기인데 우선은 저이 이게 이제, 과, 이제 우리 이제 법조 전문가시니까 이게 과잉 경호 갖고서 뭐 이게 대통령한테 한말할 말도 못하는 이쪽으로 좀 몰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에 네네. 대한 그 경호는 아무리 중요하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음.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음. 과잉이어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경호라고 하는 것은 음. 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를 그 예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아니, 막말로 강성희 음. 의원이 무슨 어떤 그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제1 야당 대표 의전 서열 8위인 네. 그런 그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60대 중반의 그 사람에게. 네. 피습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네. 누가 예측을 할수 있습니까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도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심지어 유사명 총경 막 경찰 옷을 벗은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에서 뭘 꺼내가지고 그렇게 습격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니까 네. 정부 그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 네. 그런데 요인 중에 요인이고, 음. 아니 대통령이 뭐그 그 대통령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경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음.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 그래도 그렇지 그 강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위해를 가려고 한다. 네. 그 다음에. 경호에 대한 최고 전문가는 누구냐면요. 음, 네.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음. 대통령 경호처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 경호처 입장에서는 네.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음. 거그 법에 보면은 음. 대통령에 대해서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이것을 네.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음. 제재해야 된다. 네. 이런 규정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피습당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음. 누가 그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 네. 의사잖아요 음. 주치의잖아요 주치의가 네, 네.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는 누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가 네. 최고 전문가인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 그걸 갖다 갖고 있는 거고 얼핏 보기엔 조금 과잉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뭐 저를 비습하려다 저렇게 끌려 나갔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과잉이지 뭐 저런 사람 하나 그러하려고 사람을 갖다 저렇게 끌고 나가냐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통령 경호 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 말고 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음. 경호에 관한 법률이 없고요 그렇죠. 어떤 아. 만 있냐면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의 임무 중에 하나로 음.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 요 정도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총리 아. 이하로는 네. 그 그런 대통령과 같은 경호를 음. 음.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원칙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어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음.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런 모습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강성희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렸던 것이다. 이런 그림을 갖다가 작출하기를 노렸던 거고 음. 마침내 이런 그 그림이 딱 만들어지니까 네. 이거 가지고 선전 선동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휩쓸리거나 음. 어뭐 이렇게 그 중심 잡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보면 또제 눈에 띄는 게 말이죠. 이 강성희 의원이 과거에 보니까는. 주차를 막았다고 차로 뒤에서 사람을 받은. 네네. 굉장히 이거 진짜 국회의원 되게 전에 일이라고 해도 네네. 과연 이런 정도의 굉장히 잘못하면 저는 진짜 사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과가 있었죠? 네. 전과가 다섯 번이나 있대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범죄 경력자란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냥 보통 그냥 순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사람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네. 57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창이 그 강성희 의원 몇 년생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네. 72년생에 이 아... 열다섯 살이나 젊어요. 네. 고도로 훈련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먼저 사과를 하고 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다른 곳도 아닌 음.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설립 저기 시작되는 음. 축하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멀리 전주까지 오셨는데 음. 전주의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저런 네. 식으로 대통령한테 뭐라 올까 이제 함부로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끌려 나갔으면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해야지 어디서 이게 뭐 잘못됐다면 뭐 나에 대해서 어쩔 저 하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가 않구요 네.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음. 이준석 위원장이라고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뭐 심기 경호 운운하는데 네. 심기 경호는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 강성희 의원의 이, 이~ 지금 이~ 사고 고의적인 이~ 차 들이받은 사고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히 무슨 그차 들이받아서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뭐 교통사고냈나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죄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노, 현대차 노조 쪽에 있던 분이잖아요 네네. 현대차 전주공장 산에 하청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회사 외빈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가 관리 직원이 아~ 거기 저~ 뭐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웨이빈용 주차장에, 이제, v i p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네네. 관리 직원이, 아, 그, 대상이 아닙니다. 막으니까, 자신의 산타모스용 차를 몰아서 이 관리 직원을 들이받았어요. 음. 이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네네. 그, 황급히, 그래서, 뒤, 뒤돌아서 가는 사람을 차 문도 닫지 않은 상태에서 6, 7m가량 몰아가지고 들이받는 모습이 모두 CCTV에 찍혔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당시, 저, 뭐냐, 그, 더군다나, 그 입구에 세워진 어떤 다른 시설물 라바콘이라는 시설물을 넘어뜨리고까지 네네. 돌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저 관리 직원은 충격과 동시에 차량 본에 노측으로 넘어져서 바닥에 꼬꾸라졌고요. 음. 오른쪽 무릎, 좌상및 염좌 등이전치2 수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의원은 재판에서는 이게 전방주시 의문을 조금 태만히 한 거지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어떻게 됐냐면 피고인이 관리 직원의 주차를 제지당하자 격분해서.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알고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네네. 이거 정말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살인미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그 자동차는요 네.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보셨는데 흉기 집 일단 흉기 등 상해혐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게 특수상해입니다, 이거. 상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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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동차를 몰아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네. 또는 상대방을 직접 친다면 그건 진짜 흉기를 동원해서 상대, 약치 그러니까 경우는 정말 살인 미수까지도 갈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네. 다른 걸다 떠나 가지고 네, 네. 지금 우리가 여, 저 현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정확한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경호처 요원들이에요. 바로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음. 이제 경호처 사람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대통령 경호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막 전방추실 갔다가 하면서 음. 누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지 안 가하는지 그런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눈빛부터 네. 보면 그걸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이 저격된 일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때 이제 유경수여서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게. 때문에 근데, 아니 뭐 지금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 일화서가 아니고 그럼요. 문재인 DJ 노무현 이런 대통령들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가 35만 경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과잉 경호 논란은요 문재인 대통령 때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 대구 갔을 때 그렇죠 그 저, 저 손가락에다가 방화쇠를 방화쇠에다 손가락 갖다 대고 기관도좀 노출한 경호원이 산업계 주변 노려보는 사진 네네. 그거 신문에다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박지원 저, 전 의원이 민주당 계열 아닙니까? 제가 박지원 의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모셨던 사람이니까 네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과잉이라고. 음. 네. 우리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저렇게 안 했다고. 저거 과잉 경호를 해도 총기 숨겨서야지 저렇게 하냐고 하면서 그저 뭐냐 박지원 의원이 전 의원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 과잉 경호라고 했어요. 다른 네네. 사람도 아니고 네. 자 그냥 과잉 경호는 그야말로 민주당부터 더저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굳이 논리 그저 저 뭐냐 논란을 벌이시려면 그다음에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소, 네. 만약에 강성희 의원이 아닌 일반 그 자리에 있었던 보통 사람이 네. 대통령에 대해서 음. 저렇게 음. 위에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네. 그랬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경호처 요원들이 가만히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호처 요원들이 어떻게든 잡아 가지고 퇴장시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네. 네.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음. 저 같은 그런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무례한 행동을 갖다가 하면 뭐그렇게 그 끌려나가도 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거기 대통령이 아니라 음, 음, 그 국회의원은 음. 그런 식으로나 또 무슨 특권 같은 게 보이지 않는 특권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거기서 헌법 기관 운운하는데 저는 헌법 기관에 먼저 품격을 생각해야죠. 헌법 기관 굳이 얘기한다면. 자, 잠깐 시간을로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분양을 하면 할 당시에 그 친노 백원우 전 의원이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네네. 노무현 대통령 사저 이명박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막 이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그때 그 경호원들이 그때도 당연히 경호 원칙에 따라서 입을 막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던가요? 네네. 또 바로 노무현 전 비서실장이죠. 사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네네. 우리 저 백원우 의원이 이런 저 뭐냐 무례한 짓을 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어요. 저는 뭐 민주당이 진보당은 아닙니다만. 진보당은 우선 진보당 대표는 사과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네. 먼저 그다음에 민주당도 적어도 진보당을 감싸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저는 그 미, 마, 목소리가 저는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저 지금 뭐저 민주당 사람들 뭐 이재명 가까운 난리치고 지금 뭐뭐 강성현 모잘못했다 그러는데요. 저 지금 정말 제대로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않았어야 되는 것일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요 저런 조치를 취해야죠 저는 어? 저 손을 잡고 땡기는 모습이 좀 제가 봐서 보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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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때는 어?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했다고 봅니다 저는 강성이 의원께 묻고 싶은 게 예. 뭐,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고 뭐 음. 그래 진보당의 이름을 좀더 알리고 어,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도 이렇게 언론을 많이 타고 이런 건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과연 진보당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지는 저는 의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음. 국회의원은 언론이나 뭐 인터뷰를 통해서도 저런 입장을 밝힐 수 있고 음. 국회 정론관에 정치부 기자들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거기서도 발표를 할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저런 방식으로 아무래도 아직 원내라는 이 옷이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과인 경호라는 지적은 그런 겁니다. 저는. 저 손을 꽉 잡았을 때 놓지 않았을 때확 떼려고 하는 그, 그, 그 경호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 누구도 과잉 경호라고 생각 안할것 같습니다. 저건 당연히 떼어놔야죠. 여러분 어... 뭐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딴 사람도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그것도 정책이 부의장 간부를 맡고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젊고 어, 그래서 젊은 분들은 좀 생각 이 확실히 다르구나 좀 이런 느낌을 받고요. 정말 이번에 좀 민주당의 586 이상들 말이죠. 뭐 저도 사실 뭐586 세대입니다만은 정말 이 의식이 좀 정말 저이 젊은 분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죠 지금 성 부위원장 말이 다 맞는 얘기고요. 그냥 착실적인 눈으로 보니까 정말 대통령 막손 잡아 당기고 막 위험스러운 상황이니까 저렇게 공영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정말 아픈 부분 다 같은 정신이니까 지금 알아본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강성희 의원 성공하셨다. 자기 홍보하는데 성공하셨다. 자, 총선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80일 남았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전주의에 직접 관계자한테 취재했습니다. 네, 네. 이분이 작년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는 바람에 됐어요. 음. 이게 이상직 의원 덕분이고요. 맞습니다. 이상직 의원 그야말로 황제 공천했다가 이제 이상직 의원 이스타 사태로 이제 구속되고 민주당 망신당하니까 음. 민주당이 작년 그 전주 재보선에 이 후보를 안 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강성희 진보당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뭐가 뭐한게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음. 입법이니 또뭐 지역 민원이 제가 그 지역 관계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다그 얘기예요. 민주당 계열 분들이 저 사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음. 총선 앞두고 지금 이벤트가 급했다. 그런데 어제 한 건으로 다 떼운 것 같다. 지금 <laughs>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보당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작년에 진보당이 그 전주에 이렇게 그 출마했을 때. 2천명이 몰려왔습니다 네. 진보당 당원 2 0 0명 몰려와서 청소하고 노인정 가가지고 안마해드리고 심지어 칼까지 갈아줬대요 음. <laughs>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칼 갈아요 무료로 갈아드립니다 해서 주부들이 나와서 칼 내밀면 잘 갈아준 다음에 네네. 제가 진보당 강성희 후보 지지하는데 우리 저 주부님 저 찍어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네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그야말로 집단적 인해 전술 그리고 이제 온몸을 던져 했는데 이번에는 진보당이 자신을 얻었는지 전북에서 두곳 그리고 전남 광주는 전지였고 단해 네. 본다 다 후보를 내보낸다는데 그래서 인산인해 지금 그~ 이~ 봉사 전술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대통령상대로 마케팅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강성희 의원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전 국민한테 음. 명확하게 각인 시킨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전라북도 그 도민들은 네. 특히 이제 전주에 있는 그 시민들은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네. 잔치상에다가 네. 재를 뿌린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을 강성희 의원이 했지만 음. 강성희 의원이 원래 서울에서 출생해가지고요. 그럼요. 고등학교도 휘문고등학교 강남에서 나오고. 네. 대학은 저기 외대 용인 캠퍼스에서 나와 외대 나오고 용인 캠퍼스. 그렇게 네. 나왔기 그 때문에 네. 사실 ]이나? 전라북도하고 그렇게 연고가 있는 사람인가? 그 무슨 그뭐 민노총인가 거기 전라북도 지부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그 경력으로 공천 받아 가지고 음. 이상직 의원 그 국회의원직 박탈되니까 네.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간 건데 네. 강성희 의원이 뭐 다시 한번 또그선택을 받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네. 무공천했기 때문에 잠시 이제 진보당한테1일년 정도 그냥 이렇게 대여해준 거다 대여란 표현이 좀 그렇고요. 그냥 임신 내준 것이고 네네. 이번에 당연히 이제 굉장히 지금 또 격경이 경선이 치열하게 지금 붙을 예정이에요. 뭐 그것만 봐도 이제 그 강성희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나름 좋은 이벤트 무대라고 생각해서 한것 같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심지어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 그 주변 분들 지금 어.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뭐 그런 어떤 뭐 이런 거 진보당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전북도 김관영 지사가 호스트고, 김저 뭐냐 그 윤석열 대통령 은 손님이다. 음. 서울에서 먼길 찾아온 손님한테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국회의원이면 국회에서 하면 되지. 이 잔치상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정작 그 잔치를 주관한 전북도지사는 대통령 손잡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손님한테 찬물 끼얹는 이게 정말 정상이냐 음. 이런 얘기를 이름은 되지 못하고 <웃음> 이제 <laughs> <차마 웃음> 이름 대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에서도 강성해 의원의 행동이 지나쳤다 이런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이 진보당은 좀 알아야 될것 같고 한 가지만 더붙이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대한민국이 왜 민주주의인데 대통령 앞에서 한 마디도 못하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진보당은 굉장히 북한을 좋아하는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또 북한이 어떤 당에 어떤 나랍니까? 특히 최고 조남 김정은한테 김정은의 기억자만 잘못 발음해도 죽는 나라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저그 그리고 김정은이 나와서 뭐 어디서 공식 석상 나오면 뭐 로봇처럼 일어나서 박수 치고 뭐한 글자 다 받아줬고 우리가 볼때 너무나 끔찍한 전체주의 파시스트 국가인데. 그 김정은의 행태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음. 자기는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못 하는 나라가 말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정말 자격적 자가당착의 극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네. 졸면 죽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김정은 있는데 그렇죠. 누가 네. 그 졸았다가 네. 뭐그 사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참그 운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네. 제가 태어난 곳보다 그부위로몇도만더 위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네.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네. 끔찍하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고요.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것만큼은 여야를 넘고 좌우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합의를 하고 이제는 좀 상식과 어떤 그런 공정의좀 그런 세계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